강용석 변호사를 비롯한 많은 변호사들께서 서로 뜻을 모아서 지난 4.15 총선에 대한 재검표를 대법원에 요구하였습니다. 투표의 재검표는 대법원에서만 판결을 할 수 있으며 그 심판도 단심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선거가 끝난 지 4개월이 이미 지났으나 아직 대법원의 재검표 판결에 대한 그 어떤 소식도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검표를 요구한 백몇십 선거구에 대해서 그 담당 대법관들의 명단만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10여 명의 대법관들 중 특히 두 명이 대법관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용석 변호사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본 영상은 갓세연의 인싸뉴스에서 인용, 편집을 하였습니다. 채널 갓세연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예 이 핵심 좌파 두 명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뭐 말씀드렸지만 노정희, 박정화 대법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지만 제일 지금 대법관들 중에 김명수 대법원장만큼이나 핵심적인 좌파가 두 명이 더 있는데 한 명이 지금 이 김상한 대법관입니다. 김상한 대법관이 그래서 민경우 의원 사건이 여기 가 있는데 그래서 민경우 의원 그 변호인단은 기피 신청을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김상한 대법관이 워낙 그렇기 때문에 기피 신청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전 사건이 전 대법관한테 가 있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 뭐 큰 의미가 없다. 어차피 뭐 연수을이 아니더라도 딴 데서라도 밝혀지기 때문에 결국 뭐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냥 김상한 대법관실에 지금 민경우 의원 사건이 쭉 있는데요. 김상한 대법관한테 원주 갑 그리고 용인정 그러니까 기흥구입니다. 용인정 그리고 고양 병 일산 동구죠. 그리고 인천 연수 을 그리고 의정부 을 안산 단원 갑 그리고 김포 을 그리고 서울 중성동구 갑입니다. 서울 중성동구 갑 지상욱 의원이 있었던 데죠. 서울 중성동구 갑 여기도 있고 서울 관악 을 관악 을도 김상한 대법관한테 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청주 서원구 서원구도 김상한 대법관한테 배당이 돼 있다. 10건이죠? 10건이 배당돼 있네요. 10건이 배당돼 있다. 그리고 여기 뭐 대표적인 제일 핵심이죠. 김선수 대법관, 민변 회장도 하고 민변 사무총장도 하고 민변의 사실상 창립 멤버이자 핵심 멤버, 가장 핵심 멤버였던 김선수 대법관입니다. 약간 김상한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6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5학번입니다. 20기.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시험에 합격한 케이스인데 연수원 20기들은 이제 제가 좀 알아요. 저도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4학년이었으니까 연수원 20기들 중에 사실 대법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에이스들이 쫙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되게 초임지가 서울중앙지법이죠. 그러니까 서울민사지방법원, 당시에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이나 서울형사지방법원 여기로 초임을 발령을 받는 게 대법관의 최우선순위인데 앞에 그런 사람들이 한 30-40명 있었는데 30-40명 있었는데 다 제끼고 이 양반은 이제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초임인데 부산지법이 초임이라는 거는 판사 중에서는 중간 이하라는 거죠. 초임 성적이 중간 이하라는 건데 원래 이러면 그동안 대법관이 된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판사는 초임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법 연수원과 사법 시험 성적을 합쳐서 임관 성적이 평생 간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상한 대법관 같은 경우는 빨리 시험이 되긴 했지만 4학년 때 시험이 되긴 했지만 초임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 임관 성적이 좋지 않아서 사실 대법관이 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케이스였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를 핵심적으로 이끈 핵심 세력이거든요.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되자마자 김상한부터 발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8호학번들 중에서 8호학번 서울법대 중에서 최초로 8호학번 중에서는 20기 중에서는 있습니다. 김소영 대법관이 있었죠. 그러나 8호학번
중에서는 최초의 대법관이 나왔는데, 이 앞에, 그러니까 그 인간 성적 좋았던 사람들이 쫙 있는데, 그 양반들이 다 물 먹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양반들 중에 앞에 쭉 이렇게 했던 분들이 대부분 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잘 나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거기가 완전히 다 싸그리 물 먹고 갑자기 김상환이 대법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늘 말씀드리면 이 정권은 잘 나가는 인류 이류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그 소외됐던 삼류 사류를 데려다가 쓰는 그게 이제 정권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사법부도 그런 겁니다. 사법부도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네 우리 세준이가 와서 10시 전에는 방송을 끝내달라 본인이 수업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네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아들 말은 들어야죠. 네. 김선수 대법관한테는 지금 대전 중구 청주 상당구 안성시 용인 수지병 서울 동작을 서울 중성동을 그리고 부천정 서울 강동을 안양 동안갑 계양을 경기 광주갑 충남 천안의 동남병 그러니까 경기 파주갑 이 몇 개예요? 여기 왜 이렇게 많이 가 있어? 13개나 돼 있네요. 13건이나 김선수 대법관한테 가 있는데 김선수 대법관은 경력을 보시면 전북 진안 출신이고 민변 회장 쭉 보시면 이분은 이제 민변 사무총장 그리고 연수원 마치고 바로 변호사를 시작해가지고 쭉 변호사만 했었거든요. 근데 변호사하면서 민변 활동을 그냥 거의 이끌다시피 해서 민변 사무총장, 민변 회장을 다 했죠. 그리고 이분은 그 대학교 때 녹화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학생운동 세게 한 사람들 데려다가 군대 보내는 그걸 갔다 왔다는 걸로 유명합니다. 녹화 사업으로 군대를 갔다 와서 군 마치자마자 공부를 시작해서 굉장히 빨리 시험이 됐어요. 굉장히 빨리 시험이 돼서 그 이렇게 고시 그 합격기가 굉장히 김선수 변호사의 합격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네, 김선수 변호사의 합격기가 유명한데 하여간 뭐 가장 핵심 지금 대법원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가장 핵심적인 좌파 두 사람이 김선수 김상환이다. 김명수 김선수 김상환 요렇게 세 사람이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정희 박정화 여기는 이제 따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다섯 명이 지금 핵심인데 그 외에 이제 중도면서도 거의 이제 왼쪽으로 붙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내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